부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플러스 마감 했습니다 금요일날 다우존스 플러스 1.38 상승 나스닥 1.03 상승 반도체 지수 2.30 상승 독일도 2.63 상승 그리고 상해 종합도 1.42 상승 니케이도 1.29 상승 자 전 세계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닥터K도 그에 발맞춰서 발빠르게 포트폴리오 확충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보시면 추가로 우리나라 0.69% 상승했으니까 오늘 지금 아까 볼 때 동시효과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던데요 외국인이 선물 1929계약으로 매수해줬고요 콜옵션 23% 정도 상승 풋옵션 20% 정도 하락 지금 별물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북미회담 2월 말 아마 예정돼 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그리고 미국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스웨덴으로 가서 또 만나고 있습니다. 비핵화 실무회담 그리고 북미회담 세부 안건 같은 것을 조율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2차 북미회담은 베트남이 유력하다. 그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북한의 대사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답방도 3월 말 4월 초 정도로 아마 예상하고 있는데요. 남북 경협 관심 있게 보자 그랬고 일단 현대건설을 위시로 해서 물량 적당히 들어가서 지금 차익 실현 일부 했고요. 거의 다 했습니다. 자,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또 10% 정도 빼고는 다 차익 실현했는데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좀 담을 필요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소식도 하나 알려드리자면 요즘 반도체 수요가 좀 둔화되고 가격이 인하되고 해서 상당히 조금 애로가 있다. 그런 리포트들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자, D램은 그죠?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3인방이 꽉 잡고 있는데 낸드 플래시가 이제 문제다. 삼성전자, 도시바,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5개 정도 회사의 치킨 게임. 자, 가격 인하가 좀 불가피하고 그런 회사들이 가격 경쟁을 통해서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향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동향을 반도체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에서 어떠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느냐가 상당히 앞으로 관건이다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투자를 축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속도는 조금 조절할 수 있겠으나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한 뉴스들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세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이러한 영향도 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 체크리스트를 보자면요 일단 일봉을 먼저 보자면 자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는 깨졌던 저점 부위에 이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저항권을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야 되겠죠 자 이제 박스권 밑에 있는 박스권에서 움직였다면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여기 지지저항권을 얼마나 잘 돌파 시도 넣는지 여부고 오늘이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서 120일까지 스트레이트를 가면 좋겠다
한 번에 좀 뛰어넘기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갭 하락으로 엄청 깨졌던 여기 부위이기 때문에 저항을 두 번, 세 번 정도 받았거든요. 전일은 뭐 전일 저항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잘 상승을 했으니까 오늘 시장 상황 나쁘지 않으니까 충분히 상승 기대도 해보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코스닥은 코스피가 더 좋다 그랬어요. 코스피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전일은 기관까지 쌍끌이 매수 들어오니까 더 강하게 치고 갔는데요. 자,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수급이 좀 별로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거의 매도입니다. 개인이 다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700라인 돌파하려면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처럼 같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줘야만 강한 반등세 나오고 700을 뚫어야만 여기 121선까지 강한 또 반등 가능한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총 상위에 바이오주 그리고 엔터주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포진하다 보니까 바이오주가 추세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하는 기조로 간다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훨씬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반등하는 강도를 보면 그렇죠. 제가 며칠 전부터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낫다 그랬어요. 반등이 훨씬 폭이 큽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장중에 외국인 매수세 지속되는지 기관도 같이 현물에서 매수세 들어온지 그리고 선물도 같이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베리 굿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동시효과 큰 전광판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자, 새로 오신 분들 몇 분 보이시네요. 자, 이주연님하고 발음이 어려워요. 예이야 맞죠? 예이야 맞습니까? 어쨌든 전일 방송에 참여하셨던 분 맞습니까? 코코팜님하고 이주연님은 채팅방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실 겁니까? 저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예이야 맞죠? 예이야님하고 세 분 초대하고 싶은데 예이야님은 한 일주일 지켜봤는데 닥터케이 신뢰에 간다. 신뢰에 가면 열심히 같이 공부하면서 하겠다라는 약속해 주시고 메일 주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세 분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아닌 분들은 적극적으로 퇴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가 뭔데? 아니, 제가 뭐 주도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무료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를 위해서 제가 욕을 듣더라도 그렇게 좀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있어도 있는 등 없는 등 하는 거 싫으니까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가 상승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네요. 그죠? 자, 세 분은 네, 홍기님도 열심히 해주세요.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돼요. 지금 댓글 남긴 거 보셨죠? 끝내주게 안 남깁니까? 리포트였습니다. 리포트를. 신우 야오 재훈님 반갑습니다. 미냉 예이야 제이야 제이제이 요새 필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해. 왜? 돈이 벌리거든요. 제이야 맞지? 아씨 막 꼴고 있을 때는 읽고 있을 때는 공부고 뭐고 그런데 아니면 좀 알고 싶은데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재미 내지는 돈도 좀 벌리니까 공부가 재밌는 거잖아. 제이 오이야 제이오님도 오제이라 불러야 됩니까? 오제라 불러야 됩니까? 뭐라 불러야 됩니까? 어렵습니다. 제이오님도 그러면 초대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분들 남기십시오. 이제 방송에서 몇 번 제가 받고 하는 분들 다 초대합니다. 공부하십시오. 해. 꽁거 열받았으라 대리. 타바 반갑다 야. 타바 부담 갖지 말고 채팅방에 와. 너 그냥 하루에 한 번만 얼굴 비춰도 아무 상관없어. 뭐 네가 역할 하기를 크게 바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생각해봐.
이 탑클래스가 우리 대표 선수예요. 대표 선수 원래 개인 사정상 조금 같이 못하고 있는데 사막의 샘님도 들어오십시오. 뭐 세일 기간입니까? 그죠? 하시고 싶은 분 받아들입니다. 이제 제가 전략을 바꿨어요. 박영진님은 몇번못 뺐으니까 좀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댓글 남겨주셔야 돼요. 공부하고 댓글. 그거 뭐 제가 댓글 하나 올라간다고 제가 유튜브한테 돈 받겠습니까? 그죠? 그거 아니에요. 공부를 했다는 걸 JJ처럼 헝기님처럼 공부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돼야 말귀를 서로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럼 열심히 한다는 조건 하에서 오늘 어차피 다른 분 하는데 또 기분 나빠질 거니까 초대하겠습니다. 남기십시오. 셀트리온 지금 그죠? 1000원이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좀 약세는 약세예요. 자, 아까 말하다가 지금 손님들 모신다고 지금 그죠? 그리고 2월 16일 날 확정했습니다. 서울 강연회 할 겁니다. 2000명 돌파 강연회 할 거예요. 1130명인가 되거든요, 지금. 닥터 K 세 번째 강연회입니다. 자, 1박 2일 강연회에 이어서 좌석이 42석 정도밖에 안 돼요. 20석은 책상에 좋은 자리에 앉고요. 20석은 사이드 의자에 앉아서 하는 자리입니다. 자, 몇번 오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투자 많이 할수 없어요.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빨리 신청하는 선착순으로 좌석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는 곧 올리도록 하죠. 서울역 안에 있는 강의실에서 할 겁니다. 다른 강의하고 비교를 말아주십시오. 그날 하루 유료입니다. 그날 하루 3시간짜리 할 건데요. 짚어 나가면 아 뭔가 진짜 어지럽게 머릿속에서 얽혀있던 게 하나 딱 정리된다 할수 있도록 확실하게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전기전자 강세 출발이고요. 삼성전자 이제 관심 있어요. 민행 이제 안 바쁘면 나도 복귀했으니까 삼성전자 리포팅 하자. 우린 리포터도 있어요. 리포터 목소리 이쁜 리포터. 참, 아이. 조선주 양호 건설주 야 현대건설 추가 가네. 아. 포스코 가네. 야 철강이 관세 매긴 거 미국이 매긴 거 잘못됐다. 물론 여기 직접적으로는 연관 없습니다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철강도 돌아내 이제. 왜 건설도 이게 지금 돌아내고 있기 때문에 철강 건설은 비교적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죠? 건설하려면 철강 뭐 철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 채팅방에 현대제철 다니시는 분 계십니다. 현대제철이 현대차가 서울에 있는 글로벌 센터 만들 때 GBC라 그러죠?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고 알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아마 수주한 걸로 알고 있고, 수주 예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게 철건 들어가는 거 현대제철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살아있는 소식들이 왔다 갔다 하는 채팅방입니다. 매일 여기 남기십시오, 매일. 하시고 싶은 분 빨리 남기십시오. 바빠요. 이제 시작하면 말못 해요. 여기다가 지금 댓글에다가 지금 댓글 여기 채팅에다가 남기십시오. 양호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여기 위에 있는데 대용제약만 약간 흔들리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가고 그죠? 야, 참. JJ야. SK이노베이션 대웅제약, 현대차 이렇게 갖고 있냐? 야, 세개다 부르시겠네, 잘하면. 현대차 오늘 정도는 차익 실현 좀할 겁니다. 위에서 튕겨 내려오면 차익 실현할 거예요. 잘 알고 있으세요. SK이노베이션 뚫고 가니까 여기 정도 아니면 안 던질 거고요. 대웅제약도 안 던져. 약간 처지면 더살수 있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 사도 상관없어요. 아직까지 출발 안 했는데 사고 싶은 사람 사도 상관없어요. 사 대웅제약 여기서 여기까지 노립니다. 19만 7천원. 자, 현대차는 여기서 밀리면 자 3분의 1 던져. 현대차
3분의 1 던져. 여기 올 만큼 왔어요. 그리고 13만원 깨지면 13만 이제 3분의 1 남았습니다. 13만 깨지면 가지고 있는 거야. 절반 더 던져. 가지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야기했습니다. 대웅지역 사라 그랬어요. 살 때 시초가, 아, 저 시장가 해야 돼요. 사고 팔 때. 아, 1초도 안 돼. 사라 그랬어.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사자마자 얼마 올랐어, 지금? 3천 올랐습니다. JJ야. JJ야. 삼성전자도 갖고 있는데, 43,000원? 곧 브루스네. 이야, 좋겠네. 응? 삼성전자 눌리면 삽니다, 이제. 41,000원권 오면 살 거예요. 눌려주면 삽니다,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 쓸어 담고 있어. 야. 빨리 좀 사지. No. 확인하고 눌려주면 산다고요. 현대차 가지고 있는 거 사, 이제 3분의 1 가지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하세요. 왜? 여기서 끌고 왔어. 여기 저항입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3분의 1 갖고 있거든. No problem. You know? 빠질 가능성 있어요. 많이 올랐어. 3분의 1만 딱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29,000원, 13만 정도 깨지면 가지고 있는 거에 또 절반 더 던져. 끝까지 다는 안 던져. 확 빠지면 다 던집니다. SK 이노베이션. 야. 뭐지? 홀딩, 홀딩. 이거는 던지지 마. 왜? 목표치 아직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샀어요. 이렇게 홀딩을 잘해야 돼. 홀딩을. 그죠? 대형제약. 예, 야. 간다. 대형제약. 그지? 야우. 죽는다 그랬습니까? 빠지니까 던지라 그랬어요. No.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 빠지면 상관없으니까. JJ가 쫄아가지고 팔았다. 다시 사 넣어서 다행이긴 한데. 던지라 소리 안 했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 참 비실비실하네. 아이고. 셀트리온 참 비실비실해요. 194,000원, 195,000원 깨지면 손절할 겁니다. 그러나 올라갈 가능성 높아. 첫 번째 지지 20만원권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올라탔어. 일단 올라탔어. 그죠? 삐리삐리해서 그렇지. 시장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삼형제 낙폭 과대하다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오른 게 없어. 왜 오른 게 없겠습니까? 셀트리온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버리시라. 닥터K는 여기서 들어갔어. 여기서 안 던지고 계신 분들 있지. 30만원 그러면 안 된다고요. 던지고 다시 사놓고. 그게 잘하는 거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장기라고 무조건 들어간 게 아니라 깨지는 이런 하락 추세 돌려내면 던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야.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요. 중장기라고. 팔았다가 다시 담아놓고, 예를 들면 100주 갖고 있다. 50주, 70주 던지고요. 30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20주, 그럼 50주 되잖아. 올라타면 다시 50주 추가. 그래야 100주 만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중장기를 꼭 다 두들만 가면서 중장기 하려 하냐? 잘못됐다.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렸습니까? 안 틀려요. 닥터케 31만 던지랬어.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8% 먹어냅니다.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잽싸게 던져. 앞에하고 똑같잖아. 현대차나. 그죠? 다릅니까? 다시 여기서 다시 들어갑니다. 요거 안 맞는다고. 다시 들어가고 또 8% 먹는 겁니다. 1.5% 손절하고 전전이 1.5% 손절하고 다시 들어갔어. 매수 시간을 넣기 때문에. 성공하겠네. 예? 성공한다고. 오늘 바이어도 나쁘지 않아요. 손절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점을 깨는 것도 있어서 또 있지만 조금 더 버틸 수도 있는데 바이오가 그날 다 폭락이었어요. 그러니까 던져버리는 겁니다. 다시 들어가. 일단 성공.
자, 이제 PC 버전으로 카톡 하면서 하니까 좋네요. 닥터 K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금요일 날 X1 전문가 그리고 키움증권 전문가 만났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보니까 PC 카톡 쓰더라고요. 그래서 얍삽하게 살짝 배워왔습니다. 별것 아닌데. 야, 캡처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 모르면 배워야죠. 뭐 별것 아니긴 하지만. 야, 현대차. 그죠? 일단 던지려 했습니다. 3분의 1. 3분의 1은 어저께 던졌고요. 3분의 1 바로 그냥 던지려 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여기 정도 깨지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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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깨지면. 나머지. 또 절반 매도입니다. 여기 정도? 별 상관없는데. 야, 지수가 좀 밀리네. 현대건설 가네. 그죠? 상관없어요. 일부 갖고 있습니다. 일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안 던지는 거예요. 레첼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다안 던진다고. 10%라도 남겨놓는다고. 솔라당 다안 던진다고. 왜? 올라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완전 손 빨면 좀 그렇잖아. SK 이노베이션 좀 흔들흔들하네. 시장이 같이 흔들리니까. 자,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선물을 외국인 좀 패대기를 자꾸 치네.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박원순 시장 말투하고 약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안 되는데. 아, 선물 자꾸 팔면 안 되는데. 응? 선물, 우리나라 선물,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이 98% 좌지우지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위에서 자꾸 빠져요. 왜? 선물 또 사네. 개인이 또 사네. 그죠? 전일 누가 샀다? 밤에? 개인이 개 물렸네. 코 나와. 그러면, 어저께 홀딩했던 애가 아침에 던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매도 때렸는데, 그죠? 매도 때렸던 애들 환매수 들어오는 거는 청산이니까 그거 받아주는 물량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밑으로 여기 2160만 안 깨면 2116만 안 깨면 별 문제는 없어요. 일단 한번 흔들어주고 원래 그냥 안 가요.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일 오버나잇 했던 물량들 이런 거 선물 옵션 그런 물량들 정리하는 팽팽한 흰 겨루기 아침에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대세는 안 거스르거든요. 대세는 흔들흔들하다가 페이크 내지는 흔들어주다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일단은 가고 싶은 데가 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인만 패대기 안 치면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고. 자, 여기서 흔히 생각하기로는 밑으로 처지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왜? 야, 여기 전고점 구간이고 여기 저항도 있네? 야, 그러면 한번 처지지 않겠느냐? 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역발상. 그렇다고 무조건 역발상 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외국인이 쭉 지속적으로 현물 매수해주고 이런 것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외국인 개패듯이 패는데 뭐 역발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뭘 손봐라. 레이첼은 두준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현대건설 두준과 있는 거 아니야? 팔았다고? 안 된다 했지. 뭐 별건 아닌데 그렇게 하기를 자꾸 그렇게 하면 안돼. 그러니까 팔지 말아면 안 팔아야지. 응? 두 주밖에 없으니까 하고 팔았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아침에 잽싸게 사놓을 줄도 알아야지. 닥터 K가 야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못 사냐? 여기 살수 있는 딱 자리잖아. 응. 됐고, 뭐,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러면, 아침에 그러니까 뉘앙스를 딱 듣고 나쁘지 않다면 여기 팔아먹었던 두세 주는 사놔야지. 그 비중 정도는, 가져가자는 뉘앙스니까. 다음부터 그래 해라. 딱 보고. 아이씨, 좀 아깝긴 아깝다. 그래, 그거 다 배우는 거야. 한 번에 어떻게 다 배우냐. 20년짜리, 20년 동안에 피눈물 흘리면서 체득한 걸몇달 됐냐 지금 몇년 안에 나갈 생각 하지 마라 알겠냐 응? 제대로 배우고 싶으면 인정되면
아침에 오랜만에 운동하러 갔다가 바람이 너무 차가지고요.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콧물 질질 나오네. 자, 수급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외국인 매수세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건설. 현대차 보합. 오늘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죠? 똔지라 그랬습니다. 저항권이에요. 자, 뭐라고요?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자, 어제부터 슬 던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다 맞잖아. 그죠? 제가 던지라 했다고 이게 빠지겠습니까? 제가 던지라 했다고 빠지겠냐고요. 펀드 매니저들, 올 만큼 왔냐고 던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3번 눌러, 예이야. 자, 많이 올랐고, 10일 이상 스트레이트로 올랐고, 여기 241 저항권이네? 아이고, 여기는 이제 한번 좀 던지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요. 외국계 매도 나오네.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게 닥터케이 그래도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어저께 다 던지라 그랬습니까? 오늘 던진다고 미리 이야기했잖아요, 어저께. 그리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자마자 1초 만에 던지라 하잖아. 대형제약은 사자마자, 아니 뭐야, 시작하자마자 사라 그러고. 아직 안 빠지잖아요. 그죠? 못 사는 사람은 18만 8천원, 9천원 정도에, 18만 8천원은 아닙니다. 18만 9천원 정도에 적당하니 오면 사 놓으세요. 그러면, 자, 어저께 못 사는 사람보다는, 어저께 사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페널티 있죠. 어저께 과감하게 사 놓아야 되는데, 그래도 올라갈 게 남아있으니까 해보는 겁니다. 19만 7천원 내지는 20만 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어요. 셀트리온 빠지네. 야, 참. 셀트리온 사면 이제 빠집니다. 자, 19만 5천원, 4천원 이야기했으면 19만 5천원 말씀드릴게요. 19만 5천원 깨지면 던집니다. 야, 진짜 잡주도 아니고, 참. 셀트리온 사면 이제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이번에 던지고 나면 안 합니다. 이제 셀트리온 열받아서. 많이 안 깨졌어요. 16% 먹고 1.5% 깨졌습니다.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질 때도 있어요. 수두룩하게 먹어내고 지금 깨지는 겁니다. 야, 하나케미칼도 조금 아깝긴 아깝네. 창의가 아침에 안 바쁘면 이런 거딱 사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씨, 딱 팔아놓고 여기 딱 올라타는 거. 그런 거 배우십시오. 레이첼아, 그런 것도 이런 것도 배우는 거다. 사실 이거는 밑으로 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던진 것도 있거든. 안 처지면 여기 올라타면 사야 되는 거야. 닥터K가 바빠서 이거저거 다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거 빠바박 돌리면서 이런 포인트 나오면 사 넣어야 돼요. 이런 포인트 나오면 짧게 할줄 아는 사람. 헝기님, 헝기님, 이런 데서 단타 치는 거야. 단타 치고 싶다 했죠? 딱 들어가가지고 적당히 먹어내고 딱 빠져나오고. 그런 데서 단타 치는 거예요. 1,000원이면 얼마입니까? 1,000원 먹었잖아. 1,000원이면, 그죠? 1% 넘게 먹었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단타가 1% 먹으면 됐지. 그죠? 현대차 다안 던지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3분의 1만 남긴다. 3분의 1만. 3분의 1만 남기고 아까 던졌고 벌써. 왜냐면 어저께 3분의 1 던졌기 때문에. 3분의 1 던지고 여기 12만 9천 깨지면 가지고 있는 거에 또 절반 더 던지고. 조금 더 들고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싸게 밀린다 싶으면 다 던집니다. 그때. 다 던져도 상관은 없는데. 오늘 아침 오픈 베이스. 경험 좀 있는 사람인 건 맞아요. 못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관. 기관이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SK이노베이션 조금 흔들어 제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던지라 그랬습니까? No. 그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19만까지 노립니다. 홀딩 잘해야 된다 했어. 시장이 박살났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들고 갈 만한 거 들고 가면 돼요. 셀트리온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19만 5천 깨지면 손절입니다. 더 밑에까지 들고 가면 안 돼요. 영영이는 바쁘나? 채팅만 날리네. 제이야, 뭐 다 던져도 상관없다. 던지면 안 자리야. 그냥 다 던져도 상관없어요. 제가 3분의 1, 여기 깨지면 3분의 1 중에 절반 남기려 했는데 올 만큼 왔기 때문에 다 던져도 상관없어요. 조건 달았습니다. 적당하니 깨지면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더 던지고요. 그죠? 자, 아무래도 밀릴 것 같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더 던집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더 던집니다. 어느 정도 왔어요. 그럼 한 4분의 1 남는 겁니다. 뭐야? 아, 오타 심하네, 진짜. 얼마인 것 같으니까 1분 물량만 4분의 1 정도면 들어갑니다. 4분의 1. 좀 전에 던졌던 건 남아있는 것 중에 절반만 또 던집니다. 이거 밑으로 까지는 게 더 정상이에요. 올라가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있으니까 됐고요. SK이노베이션 올라가고 있고 양호.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외국계 약간 매도넣었는데 상관없고 이거 지금 외국계는 패대기 치고 기관만 들어오는 거니까 기관 들어오면 상관없어요. 대웅제약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리 없고요. 외국계 매수세 계속 잡히고 있어. 바이오 작살나도 대웅제약 찍었던 거는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이건 짜증나. 사라 한 이후에 올라갑니다. 자, 포트폴리오 미리 갖고 있는 사람은 플러스권이고요. 셀트리온 짜증나요. 셀트리온 더 지켜봅니다. 19만 4천원 정도 깨지면 손절입니다. 밑에 저점 깨지는데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점 깨지는데. 그리고 이번에 깨지면 안 합니다. 이제 안 해. 약세인데 딴 거에 비해서 너무 못 갔기 때문에 한번 반등 넣을 수 있다 싶어 들어갔는데 19만 4천원 깨지면 손절합니다. 그리고 안 쳐다봅니다. 이제 외국계 살짝 들어오고 있는데 그죠? 좀 흔들긴가? 겁주는 거잖아. 흔들흔들 그죠? 겁주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깨면 던져야 돼. 그러니까 급주고 말고 땡겨 올리면 올라가는 거고요. 자, 현대건설 뭐 추가 물량 나머지 물량 아직 좀 갖고 있는 거 있고 양호 아직까지 던질 필요 없어요. 자, 여기 현대건설은 6만원 정도 깨지면 다 던지세요. 만약 가지고 있으면. 하나 케미칼이 좀 아깝네. 따라가야 되는데. 뭐 믿든가 말든가 상관없는데 좀 아쉽더라고. 던지고 나니까 조금 이거 그죠? 옆으로 횡보했잖아. 그죠?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처지지도 않고 옆으로 슬슬 기는데 예측 매도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너무 나빠서라기보다 밑으로 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토해내기 싫어서 다 던지라 하면서도 조금 갈 수는 있는데 너무 다 던지려 했나? 이런 생각 좀 했어요. LG 디스플레이 똑같네. 그지? 한화케미칼하고 똑같잖아. 그죠? 여러분 똑같죠? 레이첼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그죠? 선수입니다. 올라갈 거 남아있거든. 이만큼 올라갈 거 남아있거든. 잘했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깨지면 던지지 말고 19,200원 여기 지지권 넘인 3번 매수 기법. 다음 지지권에서 다시 추가 매수, 분할 매수. 여러분 달라요. 물타기하고 달라요. 첫 번째 지지권에서 매수, 두 번째 지지권까지 밀려도 다시 지지권에서 반등하는 거 넣으면 또 매수. 최종은 한 여기 정도 깨지면 던져. 좀 깨진 폭이 있는데
10% 정도 깨질 수 있어. 그런데 분할 매수했기 때문에 10%까지 안 돼. 여기 17,700원 깨지면 던진다 생각하고 너무 빨리 던질 필요 없어. 이거 돌려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22,000원까지 노립니다. 깨지면 조금. 이건 10%. 근데 10% 이전에 여기 지지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깨질 확률보다 먹을 확률이, 먹을 보상 비율이 더 높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나쁘지 않아, 일단.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했고. 외국인 싹쓸이 하고 있어, 요새. 오늘 또 들어오네. 좋았어. 굿. 아, SDI는 여기서 서주면 가장 좋은 거거든요. 조금 더 기다립니다. 왜냐, 오른 날짜가 이게 동기간 법칙입니다. 오른 날짜에 비해서 조정을 좀 작게 받았어. 그러니까 쫙 이러잖아. 자신 있어 바로 막 이야기하는데 9일 올랐잖아. 3일밖에 조정 안 받았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4, 5일 정도 조정 받아야 되고 약간 그죠? 좀 아리까리한데 이거 관심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좀 고민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고민하고 있어 이거. 아, 잠깐만 시장 한번 딱 더 보고. 외국인 기관 들어오고 선물 던지고 여기서 수도 발라고 폼 잡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2차전지 쪽인데 딴 게 막 하고 있지. 조정이다 말이지. 자,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 말고, 자, 사는 물량을 30% 이상 안 넘깁니다. 닥터케이는 한 종목에. 그러면 세 번 나눠 사면 10% 살 수 있는데 일단 10% 말고 5%만 사. 그게 입질이라 그럽니다. 5%만 사고, 그냥 한 4번, 5번 산다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매수하고, 두 번째 살짝 반등, 여기를 안 깨고 적당하면 10%를 채우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처지면 여기 20일권에서 지지 받는 거 보면 추가. 일단 살짝 들어갑니다. 입질 매수만 하세요. 관심 있어요. 강하게 올랐고, 눌림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는데 날짜가 조금 며칠 안 되니까 내일 모레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반등 시도 넣으면 더 실어 넣으면 돼요. 강하게 해라고 안 하잖아 지금. 살짝 들어가라 하잖아. 그죠? 그렇게 달라져야 돼요. 아까는 1초도 안 돼가 사라고 난리 치는 거 있죠. 그런 거하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건 왜 다르냐, 이 올라갈 자리 딱 되거든. 그러니까 바로 사라 그러고. 그죠? 바로 사라 그러고. 이거는 빠질 자리 됐으니까 바로 팔아라 그러고. 1초도 안 돼가지고. 그죠? 이거는 고민하잖아, 고민. 그죠? 분봉은 좀 처지고 있으나 일봉상에서 120일과 20일의 지지권이기 때문에 1차 입질 매수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만 그냥. 그죠? 아, 조선주. 그죠? 나쁘지 않잖아. 그죠? 여기 살 수 있다 그랬어 분명히. 야, 전거 좀 뚫을 기세인데. 고려아연. 아휴, 이걸 다 처지는데 들고 있으니. 올라가도 이게 쉽게 올라가겠습니까? 여기도 한번 탁 처졌는데 이 앞전 상황을 잘 봐야 된다니까. 팍 처졌는데 팍 들어올린 건 좋았어. 다시 안 처져야 돼. 그런데 또 처지네. 여기가 저항될 가능성 높다니까. 근데 안 던지고 버티고 있잖아. 여기도 몰빵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병인 또 바쁜 모양이다. 내가 분명히 맨한테 그랬다. 맨 정도는 단타꾼이니까 이거 올라가면 따라가라 했는데 이거 따라갔으면 참 재밌는 상황 나오겠네. 딴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본인이 이거 괜찮아 보입니다 하길래 그 사람 초단타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올라가면 사놓으라 그랬어요. 사고 팔고 하라 그랬습니다. 딴 사람 하지 마세요. 물립니다. 병이 있었네. 일부 매도 후 대웅제약 이노 들어갔다. 야, 이노도 맨 처음 매수 들어가기엔 조금 그렇는데
왜 여기서 사야 되는데 실컷 3일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사면 안 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사라 그랬나 혹시? 안 그랬는 것 같은데 사라고 안 그랬죠 그죠? 안 그랬다 3번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 헷갈리는데 사라고는 안 했을 것 같아. 홀딩하고 위에까지 끌고 갈수 있다 그랬을 것 같은데 사라고 한건 대용제약 사라고 그런 거는 맞아. 근데 이제 됐습니다. 와, 셀트리온 빠진다, 야. 19만 4천원 깨지면 던진다 그랬습니다. 19만 4천원. 야, 이 스트레스도 빠지네. 셀트리온 삼행시 다 빠지고 있어. 야, 오늘 바이오가 안 좋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19만 4천원 깨지면 던져야 돼요. 야, 수소차. 씨, 죽인다, 이거. 야. 야, 일진다, 야, 죽인다. 그죠? 여기 넣어놓고, 그죠? 살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살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수소차가 대생 모양입니다. 좋아요는 좀 눌렀습니까?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좀 눌러주십시오. 아, 딱히 방송 좀 쉬었더니, 아침 방송 좀 쉬었더니, 시청률 너무 떨어지네. 100명 넘어가고 그랬는데, 30명이네요. 에이, 셀트리온 던져야 되겠다, 진짜. 셀트리온 손절 임박입니다. 손절 임박이에요. 버티지 마세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와. 자, 바이오주 다안 좋아요. 셀트린 헬스케어도 안 좋구요.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 이게 뭐야, 이거. 셀트리온 제약도 별로고, 바이오로메드도 고점 부위고, 한미약품, 종근당, 유한양행, 쌈바, 대용제약. 바이오가 안 좋습니다. 2차전지 괜찮고,
이게 의외성이거든요. 의외성이라기보다 미리 어느 정도 뉴스 나오기 전에 2차 북미회담 어느 정도 타결될 가능성 있으니까 미리 좀 올랐거든요. 그죠? 말 맞추기 아니라 오늘 그러면 2차 북미회담 성사될 것 같다면 올라가야죠. 그런데 빠지죠. 그런 거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빠지잖아. 더 날아갈 것 같죠? 오히려 빠집니다. 그죠? 닥터케인 이걸 약간 예상했어요. 좋은 거 있고 하면 더 몰릴 것 같죠? 살짝 한번 올 만큼 올랐기 때문에 한번 흔들어주고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90% 던졌어요. 대박 날라갑니까? 조금 올라가긴 해도, 그죠? 오, 조선주가 오늘 좋네. 철강도 괜찮네. 나머지 그만그만이에요. 자, 다시 시장 반등세 나오고 있어요. 자, 외국인이 뭐 좀처럼 안 던져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매도 넣는 시점, 외국인이 매도 넣은 시점이 한번 조정받는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조정 한번 받긴 받아야 돼요. 한 여기까지 정도는 더 가고 조정받을 모양인데, 왜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그죠? 외국인이 막 매도 한 500억, 700억 넣기 시작하면, 아, 이제 좀 조정받을란가 보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고, 선물은 비교적 야간에 사놓고 주간에 좀 팔고 이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선물은 당분간은, 아, 외국인이 팔면서 밑으로 확 빠진다면, 그거, 아, 밑으로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야간에 사놓은 거, 그죠? 살살살살 대주는 정도지, 일방적으로 매도를 주도하는 매도세가 아니다. 하락을 주도하는 매도세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전일 저점 있죠? 2116 정도 안 깨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 별 무리 없다. 자,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도 강보합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코스닥은 아무래도 시총 상위에 바이오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를 좀 오늘도 약세기 때문에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여기 지켜야 돼요. 690 정도 지켜야 괜찮은데 처지면 좀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부 체크하시고 10시 반에 중국 10시 반에 중국 상황 잘 체크하시고 60일 강하게 돌파한다면 베리 굿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다우존스 선물 0.15% 하락,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18. 자, 소폭 하락이니까 상관없어요. 0.67 이상 안 빠진 별 무리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름폭이 많아요. 오름폭이 많기 때문에 장중에 되게 심하게만 안 빠진 별 무리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코코팜님 계시면 1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무료 채팅방인데요. 제가 비밀번호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카카오톡 여시고 우측 상단에 보면 두 번째에 보면 돋보기 옆에 오픈 채팅방 설정 있어요. 찾는 거요. 그거 누르시고 한글로 닥터케이 치시고요. 안쪽에 들어오시게 되면 검색을 하시게 되면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있습니다. 그리고 닥터케이 가족 수다방이 있거든요. 둘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올 때 비밀번호 넣으라고 할 겁니다. 그 비밀번호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와서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남겨주시고 간단한 소개 채팅방에 남겨주시고 긴 소개
성함, 성별, 사는 곳, 직업, 전공, 투자금 규모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시너지 있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냅니다. 호구조사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할 때 나중에 채팅방에서 자신의 분야에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도움되는 이야기들 해주는지는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메일 보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채팅방에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반드시 좀 먼저 제일 먼저 적어주시고 상단에 있는 채팅방 규칙 좀 잘 읽어보시고 그대로 준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현대건설은 이제 뺍니다. 뭐 별로 안 중요해요. 이제 다 던졌기 때문에 거의. 현대건설 알아 던지십시오. 6만원 깨지면 던집니다. 지금 들어갔다고? 지금 정도 뭐 나쁘진 않긴 한데 조금 얼마 차이냐? 차이 나긴 아닌데. 자, 코코팜님,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적어주십시오. 지금 들어온 거 확인했습니다. 됐어요. 자, 상단에 보면 프로필 바꾸고 그 다음에 사진은 우리 채팅방 전부 다 본인 얼굴 사진을 같이 보이게 해놨거든요. 서로 가족처럼 친밀감 느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 장중에 바쁘니까 천천히 보고 같이 수정하시면 돼요. 자, 수고 많았고요. 아까 체크리스트 말씀드렸습니다. 체크리스트 잘 체크하시고요. 시장 외국인 계속 지속적으로 현물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까 2117 정도만 안 깨면 별 무리 없겠다.
그리고 비교적 지금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 흔들흔들한 거는 나쁜 상황이 아니다.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그 정도 상황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제시했던 내용들 잘좀 준수해 주시면서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닥터K 요즘에 새롭게 또 방송 지속적으로 아침 방송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장중 방송이라든지 장맞춤 하는 방송은 아직까지는 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알림 여러분들 구독 눌러놓고 종 모양 모든 알림 딸랑딸랑 하도록 해놓으시면 알림 가니까요.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좀 해주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인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 좀 하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 있습니다. 공식 후원하시고 싶으시면 후원해주시면 닥터케이에게 힘이 되겠죠. 자,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좀 봐주시고요. 핵심 필살기 엑기스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추천 방송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 시간 가져보십시오. 전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